준비했어? 야, 모자랑 해. 어, 이거 오라니까? 아, 이제 와, 그러니까. 아니, 어머니 집을 안 가요. 어머니 집을 아까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 땡기고 부엌이 좀 속상 물려가지고 병원에 전체 3주 끊었으니까 빨리 오세요. 만납시다. 아, 이게 뭐 이재명하고 이지선이가 해결될 일이지? 뭐 다른 사람 뭐 붙일 것도 없어. 어? 왜 다른 사람이 붙여서 댓글 써대면서 글 써대고 정말 죽었대. 어머니 왜 때리셔? 소개해서 봅시다. 우리 이재선하고 이재명이 우리 하고 김혜경이랑 박인범이 이렇게 만납시다. 지켜버리게. 어디 합니까? 어디 얘기해? 어? 이래서 만나지 말고 우리 밖에서 만납시다. 나가세요. 어? 야, 또 알아서 어디로 어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봐. 네? 위치를 얘기하러 갈 테니까. 네? 위치만 얘기하라고 한다고요? 어, 어, 얘기해 갈 테니까. 수지로 오세요. 어디? 그 완전 그 저 첫째로 가래. 김혜경이가 알아요. 우리 만났던 장소를. 야, 너 이 근처에 있잖아. 헛소리 하지 말고. 없어요. 지금 집에 왔어요, 우리. 야, 우리 집에 집에 들어갔어? 몇 호야? 몇 동 몇 호야? 기숙주소 알려봐, 내가 갈 테니까. 문양이라고 있어요, 문양이라고. 야, 문양이 너는 집으로 갈 거야. 너 안 나오는데 집으로 갈 거야. 나 이재명이하고 이 김혜경이 네, 우리 오세요. 6932야? 네? 삼봉동 6932야, 신봉동? 에? 나갔지. 기다려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문양으로 와. 여보세요? 문양으로 와. 그 주소 아니야? 그 소리 하지 말고. 너 그 이 근처에 있잖아. 어떻게 됐다. 나 문양으로 와. 안 온 말고 자식아. 예, 됐어. 병신아. 뒤집어 자. 문양으로 오세요. 뒤집어 자. 문양으로 뒤집어 와요. 자, 병신들아. 됐어. 안 가. 왜 안 가요? 우리 넷이서 만납시다, 어? 아니, 야, 너 어머니 집에 쳐들어왔었잖아. 빈치나. 일로 와, 빈치나. 나 만나기 무섭지? 아니, 어머니네 집에 가야. 어머니 놀래시고, 우리 저기 효자하시니까. 야, 놀래는 어머니한테 칼 들고 들쳤어? 누가 칼 들고 왔다 갔다 했어? 야, 시카리 왜, 저, 여기, 저 밑에 들어갔어? 소파 밑에 들어갔어?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? 지랄하고 있는데 다 봤다, 빙신아. 에? 응, 그, 이 빙신들. 맨 기질이들이야? 아니, 그니까, 신봉동 문양으로 오시라고, 김혜경. 아니, 야, 기다려, 임마. 그, 다르셔서. 나 가기 싫어. 아니, 내가 뭐 하시는 게 또 거길 가. 이 빙신들아. 아니, 첫집인데 뭐가 안 아쉬워요. 첫집에서 탐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면 니들 되지. 니들 보기 싫어요. 빙신아. 니들 보기 싫다고. 아니, 나는 뭐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그래? 아니, 필요없어. 내 차라리 그쪽이니까는 해결하라고 만나자는 거지. 뭐 해결해? 미친 걸 어떻게 해결해? 병원에 가야지.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뭘 가서 욕을 하고 있는 거야. 난 한마디도 욕도 안 하는데, 맨날. 이 불쌍한 인사라. 트레이닝 때리는 거 가만히 있었을 때서. 어? 그러니까 김혜경이가 안와서 우아하게 대추차 마시면서 우리 얘기나 해봅시다. 왜 박인복 씨. 그, 왜 시어머니 때린 거 이렇게 또 가만히 있었어? 응? 무슨 얘기 하는 거야, 지금? 야, 왜 시어머니 때리는 건 왜 또 가만히 있었어? 박이뽀? 집어던지는 치동생 말리느라고 우리 신랑 손가락만 깨물어졌는데 사과하는데 사과하고 욕하더만, 막내 동생이. 야, 박인복 씨. 어? 야, 저거 저번에 어머니 그 국물 칼로 드신다 그럴 때 가만히 있었지.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안다 그런 걸 쓰지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니까 사과하고 욕하면서 선풍기 집어다니는 걸 난리치는데. 아니 이거 또 일방적으로 녹음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녹음한다고 증거가 안 된다니까. 보세요봐. 내가 시작. 이것도 공개할 거 아니야 이 바보들아. 아니 뭘 아니 이거 무슨 얘기야. 공개할 거 아니야 바보야. 보시라고. 왜 어머니는 왜 때렸어? 뭘 때려요? 누굴 때려? 아, 이거 다 봐봐라. 이게 무슨... 오래발 낸다고 되니? 응? 뭘 사람이 있는데? 입만 연병, 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 하는데, 아이가? 아, 씨와 내가 주셔봐, 여기 오시라고. 선생님 좀 바꿔줘봐. 어? 기다리면 바꿔줘봐. 제가 그걸 왜 가, 바보들아. 급한 니들이 와야지. 내가 뭐 하시고 있을 거길 가? 오시라고. 만나,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하게. 너네 보기 싫다고요. 나 병신 아빠. 아니 보기 싫든 보기 좋든 만날 수밖에 없는 내 사람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? 상상하니까.
난 뒤지기를 보기 싫어요. 왜 갔다 갔다 내가? 난 너네 싫어. 니네 이리 와. 정점자이라며? 네, 이거 찌질이. 어? 교회는 왔었어? 빨리 와요. 야, 우리 교회 다 왔었다. 다음 주에 우리 빨리 오세요, 오세요, 빨리. 우리 교회 한 만 번. 너네 다음 주에. 기다려라. 너네 왔었어? 그럼 해, 바보야. 문다 오기가 찌질이라고. 모자란 찌질이. 에이구, 불쌍하다, 불쌍하다. 어이, 기발로? 뿌린다. 책 갖다 줬다, 임마. 뿌리라, 바보야. 너 이때까지 많이 뿌렸는데 뭘 그런 또 걱정을 해야지. 그냥 뿌리셔, 그냥. 오지 마요, 개새끼 병신아. 문양으로 오세요, 기다릴 테니까. 못 오는 새끼가. 맘대로 기다려봐. 그러니까. 그래. 뭘까 하고 있네, 이제. 김기경 이거 알아요, 문양이 어디. 너 월간조선에 나온다. 그러니까 글로 거기서 만나야 월간조선에 나온다. 웰컴이다. 김기경이가 취재입니다. 월간조선에 내 눈치 조바이고 말아서 하고. 야, 취재하고 싶은 말아서 하고. 그것이 알고 싶다 말아봐라. 아유, 해, 바보야. 이때까지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도 못했잖아. 이 바보가 진짜 왜. 바보야. 찌질이, 찌질이. 나 그만 하도 없어, 이 새끼야. 막내도 그러면... 펴갖고. 야, 이 새끼야.